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9월 22일 롯데 대 삼성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헌이 선발 오늘 출격을 했는데 오늘 4와 3분의 2이닝 4실점을 하면서 뭐 오늘 승패 이거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뭐 솔직히 4와 3분의 2 40점 정도 하면 패전 투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오늘 롯데 타선이 폭발을 하면서 오늘 패전 투수를 면했습니다. 오늘 뭐 4와 3분의 2 이닝 동안 5안타 4사구 3개 삼진 3개를 잡으면서 오늘도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승헌이가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늘 직구 구속이 148, 14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랬는데 솔직히 막 결정구가 안 됐습니다. 결정구가 되지 않으면서 투수리 풀카운트로 승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수리 풀카운트 승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게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막 떨어지는 뭐 체인지업이나 커브 이게 안 되면 그냥 코너에 스트라이크로 잡아넣어라 했는데 참 그런 것도 되지 않고 막저 변화구 결론적으로 결정은 변화구가 많이 벗어나고 변화구 제거가 안 되니까 결국 그런 거는 타자들이 다 참지 않습니까? 참고 직구 들어가고 뭐 넣어버리면 스트라이크 넣어버리면 커트해버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장 자체가 제가 1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직구 가지고 가면 틀린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결국 뭐 결론적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와 이게 결정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무리 아니 저 선발이 선발이나 뭐 어느 뭐 중간 마무리 다 포함해서 투수는 결정구 부재 이게 돼버리면 결정구가 안 되면 아막 타자들하고 상대에서 이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참 오늘도 이전 등판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 구속이 148구 이게 나온 게 작년 후반기 때 구속이 나왔습니다. 구속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구속이 볼 50개, 60개 이렇게 되니까 볼 구속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142 이래 나와버리니까 와 이것도 걱정이 돼. 이게 원래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또 구속이 갑자기 오늘 하루 이렇게 구속이 떨어지는 건지, 아, 정말, 다른 것도 걱정이 되는데 구속이 떨어져 버리면 선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것도 뭐, 복합이 되겠지만, 다른 것도 다 뭐,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뭐, 구속이 떨어지면, 빠르게 구속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구속이 떨어지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용호 투수 코치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발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용호 투수 코치는 이런 걸좀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좀, 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경기만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참, 이게 뭐가 더 나아졌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게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쳐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문제점이 더 발생해 버리니까 참그 전에는 구속 가지고는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아 구속까지 돼 버리니까 아 제발 오늘 한 경기 그렇게 된 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등판에 만약에 이승헌이 올라오면 구속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오늘 잘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빨리 잡았으니까. 근데 결정구가 안 되니까 참 이거를 좀 보완을 해서 다음 등판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돼버리면 서준원하고 똑같습니다. 선발 계속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도태돼버리면 2군 내려가서 빨리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헌이가 투수 코치 이용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승헌이가 제일 노력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좀 이런 걸 보완해서 다음 등판에는 좀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롯데가 17대 8,
17대 8로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했는데 솔직히 뭐 오늘 초반에는 막 서튼 감독이 막 작전을 내고 하는 게 이래 말에 막 1-4-1루에서 정훈 3볼 1스트라이크 1-3에서 런헤드 작전을 걸었거든요. 이거는 감독은 런헤드 작전 잘 걸었습니다. 근데 정훈이 있지 않습니까? 3볼 1스트라이크인데 런헤드 작전이 걸렸는데 스트라이크 들어오는데 안 칩니다. 결국 1루에서 죽었습니다. 전준우가 1루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래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투수가 직구 던지는데 그거 놓치면 1루 주자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화구에 1루 도루, 야, 1루 주자가 도루할 때 성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런헤리트는 있지 않습니까? 뭔지를 모르는지 런헤리트는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치고 볼은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전준호가 1루 도루를 하는데 정훈이는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데 안 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말 무사 1루에서, 3회 말 무사 1루에서 마차도한테, 희생번트를, 뭐,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희생번트를 대면 안 됩니다. 막, 이거, 희생번트를 안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희생번트를 안된게 잘했다고 제가 적어놓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3회 말에, 롯데가 뭐, 솔직히 말해서, 2대1로, 1대2로 지고 있지만, 이성원이가 그렇게 뭐, 좋은 컨디션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번트 되지만, 강공으로 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강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회 무사 1, 2루 때는, 신용수한테 희생번트를 시켰습니다. 아, 이건 희생번트를 시켰고, 희생번트를 시켜가지고 희생번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또 신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수가 와인드업 할때또 번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합니다, 매번. 다행히 두 번, 투수 한, 원 스트라이크 먹고 있지 않습니까? 번트 잘 쳤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돼야죠, 처음부터. 아, 이거는 누구한테 대체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와, 모르겠습니다. 타격 코치가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건지, 선수가 잘못된 건지, 타격 코치가 잘못된 건지, 와, 진짜 내부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5회 초에, 2사 만루에서 이승원 투수 교체하라고 했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적정한 타이밍에 교체를 했고 지금 뭐 5회 초에 2사 만루 이승원이가 올라오고 좀 이강준이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이강준이가 다시 실점하고 2사 만루 때좀 2사 만루 때 바꾸라 했는데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 유격수 땅볼로 범타로 물러나면서 처리를 했지만, 아, 이거는 뭐, 오늘은 작전 내는 거는 뭐, 잘한 게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 이것도 이승훈 것도 잘 맞춰줬고.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8회 초에, 롯데가 8회 초에 16대 5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도규를 올립니다. 김도규를. 와, 정말 그때 제가 경기 중계하면서 욕은 안 했지만 신경기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11점 차로 롯데가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김진욱이를 왜 올립니까? 김진욱 아니 김도규를 왜 올립니까? 제가 7회에 김진욱이가 올라왔는데 7회 초에 롯데가 점수를 많이 냈으니까 이제 김진욱이도 내려야 된다고. 어찌 보면 김도규가 김진욱이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김진욱이도 제가 내리라는 판에, 그래서 김도기를 올립니다. 결국 김도기 올라와가지고, 김성태한테 솔로 홈런 맞고 1실점 했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김도기는 중간 개투진에서 좀 중요할 때 올라오는 투수입니다. 그래도. 필승조는 아니지만. 그런데 11점 차에서 올리면 그 투수는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와, 내가 이 점수 때 올라가야 되는 투수인가? 기분 상하지요. 그리고 투수들이 중간 개투진은 기록이라도 붙어야지 던질 기운이 납니다.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홀드 있는 상황, 세이브 있는 상황, 이럴 때 올라오는 거 하고, 없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 하고,
투수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것도 그거지만, 11점 차인데, 김덕이는 얼마나 속으로 짜증이 나겠습니까? 와, 내가 이 점수 차이 때, 점수가 11점이나 차이 나는데, 내가 이 상에서 올라와야 되는 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속으로는. 와, 8회에 김도기가 올라오길래, 와, 막 짜증이 얼마나 나든지. 같이, 라이브 중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 근데 한 분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기자님이라고, 이 기자님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저, 댓글 안 달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댓글 달았습니다. 왜 지금, 김도기를 올려야 되는 건지. 와, 참, 진짜. 결국 나중에 강용구, 김희웅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희웅이도 뭐 저번에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와, 김희웅이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거 뭐, 오늘 타격이 폭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솔직히 막, 그렇게, 후반으로 가서는, 뭐, 그렇게, 뭐, 걱정 없이 야구를 했는데, 김도규를 올리면서, 이거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걸 떠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8회에 11점 차에 김도규를 올렸는지, 와,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투수 코치도 그렇고. 어저께 김도규가 거의 30개 가까이 26개를 던졌는데, 오늘 올라와가지고 또 거의 20개 던졌습니다. 내일 또 올릴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니까 투수도 혹사시킨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당장 젊으니까 그나마 낫지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이러면 선수 생활 몇년더할거 그냥 못 하고 은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투수 운영을 하는지. 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와, 저는 이렇게 타격이 폭발하는 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아, 다음날이 걱정이 됩니다. 롯데가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날에 타격이 폭발하면 다음날 좀 침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내일은 저 수원에서, 아유, 인천에서 SSG 하고 하는데, 롯데는 선발이 박세웅입니다. 뭐 SSG 5연속으로 되어 있던데, 충분히 내일은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선발 투수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참, 오늘은 타격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타격이 폭발해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경기 다 그냥 타격이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빙일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 줄 압니까? 박빙일 때 투수 운영하는 거 보면 지금 봐보십시오. 11점 차로 대승 이기고 있는데도 투수 운영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김도기 올립니다. 다른 팀 감독들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팀 어느 팀에서 점수가 11점 앞서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 개투진 중에서 괜찮은 투수를 올린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팀이 그리 올리는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도 있지 않습니까? 11점 차면 안 올립니다.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투수 다음날 안쓸 겁니까? 만약에 오늘 경기가 시즌 마지막 경기고 롯데가 버틸 수는 없다. 이러면 한 번이라도 그냥 올라와가지고 뭐 마지막 경기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직 서른 경기나 남았는데, 굳이 왜 올리는 건지. 와,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이런 대승을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와, 오늘 타격 폭발해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중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튼 감독은, 이래, 대승을 할 때도, 저를, 혈압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혈압 올리는 게, 서튼 감독의 하루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막 짜증이 나 죽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경기는, 뭐, 17대 8로 롯데가 대승을 했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자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 2군 감독, 꼭 좀, 선임을 해 주십시오. 선임을 해 주시면, 충분히 롯데 성적 낼수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저도 같이 책임을, 같이, 나중에 원하면, 같이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이거는 제가, 매번 영상에 남기는 거지만 거짓말 할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영상이 다 있으니까 저도 같이 책임은 같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윤학계 선수 등번호 29번 꼭 영구 배분 시켜 주십시오. 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윤학기 선수가 롯데에 있으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응? 101투, 상징적인 기록 101투, 그리고 통산 100승 이상 다 했고. 최동원 선수하고 비유를 해도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느 분은 그래 이야기하는데, 최동원 투수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윤학길 투수가 한참 밑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뭐 그렇게 뒤지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롯데 구단에서는 이두 가지를 수용해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이 영상에 경기 분석 영상에 남길 겁니다. 수용을 해줄 때까지. 언젠가는 이 영상을 롯데 구단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꼭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봐야지 이렇게 경기 운영하는 것도 좀 구단에서 봐가지고 감독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뭐 제가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입니다, 기본. 야구 감독이, 프로야구 감독이 기본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도 안 해주고 무슨 감독을 한다고. 하여튼 이두 가지는 수용해 주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경기 분석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같이 라이브 방송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XXLOTTXH 치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 즐겨찾기, 그 별 모양 있거든요. 별 모양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방송 시작하면 알람이 띵동 이래 갈 겁니다. 띵동 이래 갈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쉽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제가 정말 실체하는 이상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주변에 구독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주변에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는 분들은 한 10명, 20명 정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같이 데리고 들어오시고, 지금 라이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같이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인사도 하고, 야구 싫어하시면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고 알람 끄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알람만 끄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뭐 알람이 안 가니까 굳이 뭐 불편할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러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구독하신 분들은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찌됐든 뭐 롯데가 오늘은 삼성한테 어제 패배를 서력하면서 17대 8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두면서 롯데가 오늘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했으니까 내일 SSG도 좀 격파를 내서 2연승 할수 있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